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제 내일이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4강전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4강전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해본 거는, 역사와 축구라는 테마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랑 축구 한번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그리고 구기 종목이고 뭔가 정식으로 뭐 규칙이 정의되고 공식적인 경기가 처음 열린 곳은 영국이죠. 그래서 손을 쓰지 않고 공을 상대 골대에 넣는 지상 스포츠. 그래서 이 손을 쓰면 안 되고 골대를 사용하는 거, 이두 가지는 축구의 본질이자 핵심이고, 두 가지를 모두 가지면 축구 아니면 그냥 축구의 아종, 뭐, 풋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중 하나도 훼손이 되면 축구에서 기원하더라도 이제 축구의 아종을 분류하진 않아요. 럭비. 럭비는 이제 미식 축구. 미국에선 축구라고 하죠. 미국에선 풋볼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 NFL은 제가 안 봐가지고. 네, 그리고 족구 같은 경우도 골대를 안 쓰죠. 그래서 축구 아종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족구는. 럭비 같은 경우는 손을 쓰죠. 손을 이렇게 럭비 공을 갖고 막 이렇게 막 달리죠. 그래서 손을 제외한 신체 부위는 써도 돼요. 그래서 이손 끝에서 이 어깨는 써도 돼요. 어깨의 아래까지 해당하는 부위만 안 쓰면 나머지의 필드 플레이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사이드 판정에 있어서도요, 손하고 팔의 경우 제외가 돼요. 단 골키퍼는 당연히 쓸수 있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축구가 아무래도 이게 스포츠에서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보급률을 자랑하는 구기 종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국가대항전도 굉장히 자주 치르고요. 아무리 인구가 적고 열악한 국가도 국가대표 축구팀은 있어요. 엔간한 나라에 프로리그가 다 있고, 없어도 세미프로리그 정도는 다 있어요. 그래서, FIFA에 가입된 축구협회, 국제축구연맹이죠. 이 FIFA에 가입된 축구협회는 UN 가입국보단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가는 영국 하나인데 본토에만 협회가 4개인 나라가 있죠.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있죠.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홍콩, 페루제도 뭐 이런 데처럼 본국하고 협회가 달라요. 그리고 대만, 이런 나라들도 유엔은 승인을 받지 못한 나라예요, 대만은. 하지만 FIFA나 IOC 이런 데는 대만도 가입이 돼 있어요. 네덜란드령 안틀레스제도 미국령 사모아 이런 데도 받아줘요. 그래서 1938년 프랑스 월드컵 때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출전한 협회가 네덜란드령 동인도라고 부르는 인도네시아가 최초 출전을 한번 했어요. 하지만 네덜란드령이었다는 거. 자, 그리고 축구가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됐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경기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 가장 느슨해요. 다른 보호 장비를 안 차도 돼요. 야구처럼 뭐 아니, 테니스처럼 라켓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뭐 야구처럼 글러브 배트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만 있으면 돼요. 공만 있 아니, 지금 제가 예시가 없어서 지금 이거 야구공을 쓰고 있는 건데, 공만 있으면 할수 있는 게 축구예요. 근데 이제 농구 정도가 약간 있긴 한데 공의 탄성이 아예 다르죠. 그리고 공의 크기도 압도적으로 다르죠.
하여간 그래서 정말로 빈민가에서는요 공이 아니더라도 이거 공이다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거 이게 공이야 하면서 이거를 그냥 차면서 갖고 놀았어요. 빈민촌에서는 그랬어요. 저 옛날에는 진짜 막그 태권도 같은 데 태권도 같은 거 배우러 가면요 이제 정식 그 운동 시간이 있어요. 운동 시간이 되기 전에 애들이 막 일찍 오죠. 그건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를요 그 애들이 양말을 갖다 공을 만들어요. 양말을 갖다 뚜뚜 만다. 그리고 그게 축구공이래. 그게 야구공이래. 그러고 놀았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정말 초보자들끼리 대충 하기도 좋은 게 축구. 그래서, 뭐, 그라운드도. 사실, 그냥 정규 축구장보다 작아도 뭐큰 문제는 없어요. 대충 굴러가요. 그래서, 뭐냐, 점심시간 때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이런 건 대충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는 1대1도 되고, 11대 11을 넘는 구성도 하기는 해요. 인원수가 딱안 맞아도 어찌저찌 하기는 해요. 체육 시간 때, 뭐, 예를 들어서 1반하고 2반하고 축구를 해. 그냥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만 안 쓰면 그냥, 축구다. 물론, 이제, 정식 경기는 FIFA 규정에 따라서 규격에 맞는 잔디 축구장이 있어야 되고요. 오프사이드, 프리킥, 담삭기, 가는 거리 뭐 이런 다그 갖추고, 그리고 각종 장비도 필요하죠. 축구화 이런 거. 그리고 그럴듯한 경기를 하려면 면적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넓은 공간 보통 계산할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이 정도 땅덩어리면 한 축구장이 몇배 넓이다. 약간 이 정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축구장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한 스포츠는 기껏 해봐야 한 미식 축구? 그래서 실내 경기장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간혹 예외가 있어요. 일본의 삿포로돔이. 삿포로돔은 2002년에 월드컵을 개최를 할 때, 원래 삿포로돔은 야구장인데, 일시적으로 축구장으로 전환이 돼서 쓰여졌죠. 해서 학교 운동장, 종합 운동장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땅을 보통 축구장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대다수의 학교 운동장으로 불릴 만한 공간들은 엔간하면 축구 필드를 그릴 수 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올림픽 주경기장도 한가운데는 축구장이 있죠. 종합경기장이죠. 보통 종합경기장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에 필드에 축구장이 있고 그리고 그 축구장 겉에 운동장 트랙이 있어요. 운동장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한 이제 면적 문제 그런 거는 인기도를 기반으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2년 때도 그 우리나라 그 축구 경기장 만들 때, 한 5개는, 그러니까, 서울, 수원, 대전, 네, 서울, 수원, 대전, 전주, 울산, 서귀포. 이렇게 6개는 축구 전용이에요. 근데, 인천, 대구, 광주, 부산. 여기는 축구 전용이 아니에요. 이 대도시들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대도시들의 경기장은요, 일단은 운동장 트랙을 다 그렸어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요, 광주는 이제 그 관중 숫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월드컵 때는 원래 그 운동장 트랙을 설계 한 공간에도 그 좌석을 설치를 해요. 거기다가, 월드컵이 끝나고, 그 겉에 그 좌석을 떼고, 거기다 이제 운동장 트랙을 새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럼 비슷하게 넓은 공간이 필요한 다른 스포츠들이 좀 굴러가기 좋아야 뭐 축구를 하든 말든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군대에 보면 그 부대 그 연병장의 경우도요. 연병장도 엔간하면 다 축구할 수 있어요. 축구 골대 있고요. 축구 골대가 기본적으로 엔간하면 있어요. 연병장에는. 자, 그렇구요. 그래서, 아무래도 엔간한 스포츠를 통틀어서도 축구의 압도적인 편의성은 정말 상위권에 있고요. 그래서 빈민 쪽에서도, 대충 공 만들어서 축구를 해요. 자, 그리고 쉬는 시간하고 점심시간에 뭐냐. 이제 운동장에서도 가끔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축구는 결국 전 세계의 흥행 1위가 되는 거죠. 그렇고요. 축구는 전쟁이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축구 경기 때문에요. 진짜로 이거 이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이요.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북중미 예선 경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쨌든 그렇고 제1차 세계대전 때도요. 정말 기적 중에 하나는 크리스마스 휴전. 서로 적대시하던 영국하고 독일의 병사들이 휴전을 하고 갑자기 축구장 만들어서 축구를 했었어요. 시신들이 정의된 땅에서 뭐냐 한판 축구를 붙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구요. 아무래도 이제 축구가 끊임없이 90분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엔간한 스포츠보다도 정말 많은 체력을 요구해요. 엔간한 그 마라톤 그 선수들보다. 그리고 FIFA의 규정상 한번 경기를 했던 선수는 48시간 이내에 다른 경기를 못해요. 왜냐면 90분 동안 한 사람당 거의 한 10km를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드컵에서도요. 16강전이 끝난 다음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동안 이틀씩 무조건 휴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때 무조건 이틀씩 휴식하는 이유가 이 FIFA 규정 때문이에요. 한번 경기를 한 선수는 48시간 이내에 경기를 할수 없다. 그렇구요. 그래서 정말 이 중남미하고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축구가 아니면 죽음을 약간 이런 정도의 스포츠예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요, 정말 세미 프로리그, 아마추어 리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구단의 적자하고 아마추어 선수의 급여가 다 보호가 돼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비인기 종목, 그러니까 축구가 1위 종목이 아닌 나라들이 가끔 있긴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 스포츠는 사실 야구죠. 대한민국 국민 스포츠는 사실 야구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관중 동원, 시청률, 구단 수익 이런 거는 사실 KBO 리그가 훨씬 더 좋은데 뭐냐 생활 스포츠 저변에서는 여전히 축구가 1등이에요. 그래서 국대의 인기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리고 미국, 캐나다, 도미니카, 쿠바, 북중미 국가들은요, 좀 약간 축구 인기가 좀 없어요. 왜냐면 이쪽은 미식 축구가 있죠. 하여간 나름 야구가 좀 국민 스포츠이고요. 월드컵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드컵이 4년에 한번 해서 축구가 아무리 인기가 커.
그 열기는 보통 한몇 주가 지나면 한 식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사실 자국 축구 리그가 좀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긴 하죠. 지금 올해부터 감스트님이 그 K리그 홍보 대사를 하고 있지만, 1994년 미국 월드컵 때는요, 그 야구하고 미식축구 선수 출신인 정치인들이 개최를 반대한 적도 있어요. 게다가 이제 FIFA로부터 야, 니네 월드컵 개최하려면 니네 프로리그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메이저리그 사커를 1993년에 만들게 된 거예요. 사실 일본도 1995년에 J리그를 만든 이유가 월드컵 하려고 만든 거예요. J리그 만든 이유가. 우리나라 K리그는 훨씬 오래됐어요. 어쨌든 북중미에서는 나름 미국은 멕시코하고 계속 정상을 다투는 팀이에요. 그렇구요. 축구는 강한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팀이 강한 팀이다. 프란츠 베켄바워.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가브리엘 바티스투타.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에겐 축구가 있다. 그리고 소림 축구. 축구는 전쟁이다. 게리 리네커. 축구는 간단하다. 22명이 공을 쫓아 90분 동안 달리다 항상 독일이 이긴다. 근데 이 말은 그 대한민국한테 지면서 항상 독일이 이기진 않는다. 더 이상은 그렇게 그 바뀌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역사. 근대 축구 종주국은 사실 영국이죠. 그래서 그 공차는 놀이가 협회를 설립하고 뭐 반발하는 종목이 생기던 그런 역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축구의 역사로 들어가면 축구 종주국은 잉글랜드를 할수 있어요. 잉글랜드는 아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4세기 피렌체에서 공놀이가 있었다. 이게 축구의 모태다. 그래서 칼츄라고 불러요, 축구를. 중국은 추지가 기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FIFA에서 그래? 중국 니네? 인정? 할까 말까?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인지 중국이 그 소림축구라는 그 영화를 만든 건가? 자, 어쨌든 그래서 영국은 나름 그래도 축구계에서 갖고 있는 그 위치가 좀 커요. 그 축구 평의회가 있어요. IFAB. 의원 8명 중에 4명은 영국 홈네이션이 4개가 있잖아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거기서 한 명씩 뽑아요. 그래서 FIFA에서 나머지 4명을 뽑고요. 그리고 규칙 개정과 관련되면 그 8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영국은요, 사실 초창기 우루과이 월드컵, 바로 이 우루과이 월드컵에서 뭐냐, 그런 질낮은 대회는 안 나가겠다. 그렇게 씹어뭉갰어요. 그러다가 뭐 이제 FIFA가 영국을 끌어들인 방법은 1950년 브라질 월드컵 때, 그래, 홈네이션 네팀다 인정해줄게. 그리고 니네 예선 니들끼리만 해. 니들끼리만 좆짜서 해. 그리고 그중에 두팀 본선 가. 그래서 영국하고 스코틀랜드가 나갔다? 잉글랜드하고? 근데 문제는 1950년 잉글랜드는 미국한테 졌어요. 미국이 잉글랜드를 이겼어요. 그리고 1954년 스위스 대회 때 스코틀랜드도 잉글랜드도 둘다뭐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야, 니네 특혜 이제 없어. 근데 그 평범하게 똑같이 예선을 치렀는데 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요, 그 1958년 스웨덴 월드컵 때네 팀이 전부 다 본선에 올라가 버려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근대 축구, 근대 축구로 가면 이제 1863년에 잉글랜드의 런던 주변 11개 클럽이 참여한 FA가 결성이 돼요. 그래서 통합 규칙이 제정이 되고요. 그래서 1871년부터 영국은 FA컵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맨체스터에서 맨체스터가 역사가 깊어요. 맨유. 그래서 1886년에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축구협회가 참여해서 국제축구평의회가 탄생을 해요. 그리고 1888년에 잉글리시 최초의 풋볼리그인 풋볼리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는 풋볼리그의 상위 단계예요. 좀 나중에 생겼어요, 프리미어리그는. 그리고 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니 손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진 패스는 가능하다. 이런 규칙이 나오고 이 규칙에 반발하는 집단이 럭비계 풋볼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대영 제국의 전성기가 되면서 축구는 보급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상인, 군인, 선교사, 유학생들이 가는 나라마다 다 축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축구를 하게 돼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1904년에 FIFA가 설립이 되고, 그 1930년에는 이제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을 개최를 하게 되죠. 근데 원래 그 축구 리그가 처음 생겼어도 잉글랜드에서는 이거 축구는 그냥 가난한 노동자들의 대회다 해가지고 FA컵도 초창기 엄청 무시를 당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참가팀이었던 대학팀이 나 조정 경기 보러 갈게요 그러면서 기권한 팀도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초창기의 축구 선수 수입은 엄청나게 적었어요. 엄청나게 적었는데, 정말 1900년대 초반 축구 선수의 평균 월급이 5파운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1913년에 영국 왕인 조지 5세가 그 공식적으로 이 경기를 보러 방문을 해요. 그래서 선수도 권위 좀 올려줘라 해서 1920년대 선수 평균 월급이 100파운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 스페인에선 프리메라 리가가 생기고 이탈리아에선 세리에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 시작하고, 자, 우리나라에선 옛날에 축국이라 불리는 스포츠가 있었어요. 삼국사기에 있어요. 신라가 당나라로부터 들어온 스포츠인데, 그래서 중국은 축구 종주국은 중국이다 라고는 하고 있어요. 아, 네, 편성돼 고마워요.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축구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발로 차는 거, 그냥 그 발로 차, 발로 차 사커 그거를 예전에 김유신하고 김춘추도 했었어요. 그 김유신이 자기가 이제 집안이 좀 왕족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김춘추를 집으로 불러서 공차기 좀 하죠. 김춘추공 해가지고 막 계속 같이 공차기를 하다가 일부러 옷고름을 밟아요. 그래서 이게 김춘추의 옷이 찢어지죠. 김춘추의 옷이 찢어져 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여가지고 여동생들한테 춘추공에 옷고름 좀, 뭐냐, 좀 다듬어 줘라 했는데 김보이는 싫어했어요. 김보이는 싫어하고 김문희가 이제 김춘추의 그 옷을 수선을 해줬죠. 그러면서 김춘추하고 김문희하고 원래 눈이 맞았어요. 김춘추는 은근히 이제 김보이하고 김문희를 두다 봤으니까 원래는 김보이 쪽에 마음이 더 있었는데, 근데 정작 더 적극적인 여자는 김문희였고, 그래서 김춘추하고 김문희 사이에 애가 생겨버렸죠. 축구로 눈이 맞은 거야. 축구로 눈이 맞아서 애가 생겨버려요.
애가 생겨버려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덕여왕의 허락하에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하는 김에 김춘추는 김보이까지 세트로 데리고 가요. 근데 이제 애는 김문희가 더 빨리 생겼기 때문에 김문희가 이제 동생인데 더 윗서열이 돼요. 부인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김문희는 문무왕을 낳고 그 김보이는요. 나중에 원효대사하고 결혼하는 요석공주를 낳아요. 요석공주를 낳고 그리고 김보이의 딸이 나중에 김유신하고 다시 겹사돈을 또 맺어요. 또 결혼을 해요. 참고로 그 김유신의 부인으로 들어간 그 무열왕의 딸은 나중에 김유신이 죽고 나면 비구니가 돼요. 하여간 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제 규정 공식 규정이 생긴 그런 현대식 근현대 축구는 개화기 때 오죠. 아무래도 1883년에 영국 해군이 인천으로 와요. 그래서 영국 해군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축구 경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해서 쳐다보는데 이제 좀 근대 문물을 좀 먹은 사람들이 그 신식 학교의 선생님들이 저게 축구라는 거예요. 하고 소개를 해요. 야구도 사실 그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2003년에 그 이제 한영관계 그런 120주년 기념 행사로 그 영국 당시 1800년대 그 해군복 차림하고 한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그런 축구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옛날 우리나라 국기 스포츠는 장대에 뭔가 망을 쳐. 그리고 거기다 공을 넣으면 점수. 해가지고 축구가 막 들어왔을 때 축구는 근데 골대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높이 차는 게 최고였어. 그래서 그 높이 차는 게 최고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야구를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홈런.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인들 상대로 이제 힘이 안 되니까 축구라도 이겨보자 해가지고 막 일본인 팀하고 한국인 팀하고 그 축구를 할 때마다 이기면요. 막 이렇게 희열감을 느껴요. 축구장에서 막 그런 독립정신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그 일본이요. 1934년에 총독부가 축구 통제령을 개획을 했는데 조만식 등이 이에 반대해서 뭐 이제 운동을 으쌰으쌰 벌이죠. 결국 축구 통제령은 철회가 돼요. 철회가 되고 일본은 근데 정작 그래놓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까지 월드컵 본선은 못 나가죠. 그 1954년 스위스 월드컵 그 예선을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했는데 그때 원래는 홈앤드 어웨이로 한 판씩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일본 선수들이 우리나라 땅 밟는 거 나는 못 본다 해가지고 결국 우리 선수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두 경기 다 뛰고 왔어요. 물론 그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연설, 만일 일본한테 지면 현해탄에 빠져라.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5대1, 2대2, 1승 1무를 거두고 와요. 5대1로 이겨버려. 그 아마 예전에 MBC 타임머신에 나왔을 거예요. 그때 막그 브라컵인가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그랬던 이제 축구 역사가 있는데 FIFA가 생기고 이제 월드컵이 생겨요. 자 이제 월드컵 역사는 제가 지난번에 따로 했으니까 뭐 그렇게 길게는 안갈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아르헨티나 국기하고 우루과이 국기를 지금 걸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월드컵이 1930년 우루과이에서 열렸거든요. 근데 이때 우루과이 월드컵에서 일단은 한열몇 팀이 겨우겨우 출전을 했을 정도니까 16팀 조금 안 됐을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급조된 팀으로, 그러니까 그막
지역 예선도 없었고, 뭐 그냥 급하게 어느 나라한테 초청장 줘. 진짜 막 프랑스 출신의 그 삐빠 회장인 줄리메가 막 사비까지 털어서 막 그래 교통편 대줄게 우루과이로 와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때 우루과이가 월드컵을 개최하고 싶은 희망인 그거에 있었어요. 우루과이가 1928년에 그 브라질하고 500일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루과이 땅은 브라질의 식민지였어요. 원래 브라질의 식민지였어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원래 그 브라질 왕은 그 포르투갈 출신이에요. 브라질 제국이지만 포르투갈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다가 이제 1928년에 이 우루과이는 원래 그 브라질의 하나의 주였는데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독립전쟁 때 아르헨티나의 도움을 받아요. 아르헨티나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아르헨티나의 도움을 받아서 우루과이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요 위에가 아르헨티나의 국기고 이게 우루과이의 국기잖아요. 그래서 우루과이가 그 국기를 만들 때 아르헨티나에 좀 따라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는 좀 색깔이 좀 다르게 나는데 원래 그 국기 색이 거의 비슷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국기 색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저그 깃발 가운데 태양이 그려져 있는데, 우루과이는 그 저런 스타일이 아니고 미국 성조기 스타일을 조금 따라가 가지고 그 태양을 왼쪽 위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줄친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의 국기는 자세히 알지 못하면 도대체 어느 나라가 어느 게 어느 나라 국기야 약간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루과이가 브라질로부터 독립할 때그 아르헨티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우루과이는 그 1830년에 이제 정식 그 정부를 이제 수립을 해요. 그래서 1930년에 피파가 이때 월드컵을 하자 하니까 우루과이가 우리 그때 독립 100주년이다. 우리가 하고 싶다. 한 거예요. 독립 100주년이라고 자기네가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나름 이유는 충분했어요. 그때 그 1920년대 우루과이는요, 정말 축구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 당시 근대 올림픽 축구 종목에서 그때 막 우루과이가 막 계속 막 금메달 따던 그런 시대예요. 우루과이가 금메달 따던 그런 시대여서 나름 니네 잘하니까 한번 개최해볼래? 해가지고 그때는 근데 이제 규모가 안 크니까 그 몬테비데오라는 그 도시에서 한 경기장 한 3개만 쓰고 그리고 월드컵 다 끝냈어요. 물론 이제 경기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 경기장에서 그 1조의 첫 번째 경기가 끝나면 걔네들 쉬고 다른 두 팀이 바로 두 번째 경기 한 30분 쉬고 바로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가 원래 이웃 나라잖아요. 물론 지리적으로 원래 브라질이 더 가깝지만 그 남미 보면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좀 길게 나 있고 그리고 그둘 사이에 이제 바닷가 쪽으로 대서양 바닷가 쪽으로 우루과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도 그두 나라 사이에 있긴 한데 좀 내륙에 있죠. 참고로 우루과이는요, 만약에 이 야구공을 지구라고 하면요,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쳐요. 이게 대한민국을 치면요, 여기를 딱그 중심축을 잡고 이구 중심축 잡고 딱이정 가운데 아니 정 반대편 니 우루과이에요. 딱 대한민국에서 지구 딱 반대편이 우루과이에 있어요. 그 아마 여수 앞바다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결승전이 그 어떻게 올라오고 올라오고 올라와서 결승전이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가 붙게 된 거예요. 그 제1회 대회 결승전이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붙었어요. 근데 이때는 월드컵이 막 공인국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월드컵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그냥 다 자기들이 공을 다 갖고 와요.
자기들이 만든 공을 갖고 와서 그걸로 경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 인구도 통일이 안돼 있지 뭐 하다 보니까 그 경기마다 어느 나라 공쓸 거냐 약간 그런 마찰이 컸거든요. 그래서 결승전 때는 그래, 그러면 전반전 때는 아르헨티나의 공을 쓰고 후반전 때는 우루과이의 공을 쓰자.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전은 아르헨티나가 앞섰어요. 전반은 아르헨티나가 앞섰는데 그 후반전 때 우루과이 공으로 바꿨잖아요. 우루과이가 역전승을 한 거예요. 그 우루과이가 역전승을 했어요. 그 초창기 월드컵 때는요, 선제골을 넣으면 역전패한다는 징크스가 있었어요. 그런 징크스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선제골 넣으면 이기죠. 근데 그 어쨌든 그래서 우루과이가 역전승을 해버리니까 그이 대회가 끝나고요. 그 바로 이제 이웃나라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우루과이 대사관이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시민들이 빡쳐가지고 그 우루과이 대사관을 습격해서 부셔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는 그 결승전이 끝난 다음에 1년 동안 국교를 단절해요. 1년 동안 외교를 단절해 버렸어요. 물론 원래 워낙에 그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는 지금 우루과이의 그 독립을 도와준 약간 그런 그 관계였기 때문에 그 축구 경기 때문에 그 단교된 건뭐 1년 만에 풀리긴 했는데 일단은 이 축구 때문에 외교 관계가 악화될 정도까지 그만큼 남미는 축구가 아니면 죽음을 중남미 아프리카 같이 이렇게 약간 주로 빈민 국가들과 많은 대륙들이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진짜 막 TV가 있는 집에 다 모여가지고 그냥 축구 하나 보고 앉아 있어. 월드컵만 되면. 아니야,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제 1회 대회 때부터 이 축구 경기 때문에 약간 외교 관계가 막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때 유럽 팀들이 대다수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1934년에 이탈리아 월드컵, 그러니까 월드컵을 저렇게 하니까 그 당시 이탈리아의 독재자였던 베니토 무솔리니가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1934년에 이탈리아에서 월드컵을 개최를 하는데 그때 디펜딩 챔피언이 우루과이가 빡쳐서 불참해요. 야, 니네 우리나라에서 할때 니네들 안 왔잖아. 근데 니네가 한다고? 우리 안 가.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디펜딩 챔피언이 불참한 유일한 대회가 돼요. 디펜딩 챔피언이 유일하게 불참을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디펜딩 챔피언이 막 자동 진출권이 한때 있었잖아요. 그 2002년 때까지는. 근데 이제 그 2002년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에 FIFA 총회에서 다음 대회인 2006년부터는 디펜딩 챔피언은 자동 진출 없어요. 하고 해가지고 프랑스는 그 혜택을 마지막으로 보게 된 거죠.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겁나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리저리 출전을 해요. 왜냐면 그 월드컵의 연그 FIFA의 회장 줄리메가 그 프랑스 출신이거든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줄리메는. 그 FIFA 한 3대 회장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 요즘은 디펜딩 챔피언은 자동 진출 못 해요. 다만 이제 FIFA 랭킹이 높잖아요, 디펜딩 챔피언들은. 왜냐면 그 FIFA 랭킹 그 포인트가 원래 그 최근 4년 동안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4년 동안의 성적이기 때문에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은요, 4년 동안은 그 뭐냐 월드컵에 우승하면 그냥 보너스 점수가 300점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엔간하면 월드컵 우승하면 엔간하면 피파 랭킹 1위 올라가요. 그 가중치가 엄청나게 따닥따닥 붙으니까 본선 가중치가 최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일 한판 이겼기 때문에 이번 대회 끝나면 아마 피파 랭킹 엄청 올라가요. 그렇고요. 어쨌든 초창기 월드컵 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드컵 역사 컨텐츠 따로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무솔리니는 어떻게든 이탈리아가 우승을 해보이겠다면서 1934년 대회 때는 모든 경기를 다 토너먼트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1934년, 1938년 두 번의 대회는 다 토너먼트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상대팀 라카룸에 들어가서 니네 우리한테 이기면 니네 죽는다. 응? 해가지고 각종 거의 주작행위를 벌여서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첫 대회 때는 조별리그가 있었어요. 근데 제2회 대회하고 제3회 대회 때는 조별리그 없이 그냥 16팀이 그냥 토너먼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첫 대회는 불참을 하고 두 번째 대회 때부터 나왔거든요. 참고로 독일은 1950년 때또못 나와요. 이때는 독일은 전범 국가여가지고 못 나와요. 전범 국가라서 일시적으로 자격 정지가 돼서 못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두 번을 빼고 독일은 다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16강을 못든 대회가 이번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참가국이 16개국이었으니까 초창기에는 그때는 앵간하면 다 들었지. 그리고 24개국 확대가 스페인 월드컵 때였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축구의 개관적인 역사하고 이게 초창기 축구 때문에 외교가 막 흔들렸던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의 관계 여기까지고요. 근데 공교롭게요, 2030년이 월드컵 1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030년 월드컵 개최에 대해서요, 우루과이가 자기만 하기에는 너무 좁아. 이제 지금은 2026년부터 월드컵이 48개국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루과이가 단독 개최는 절대로 할수 있는 역량이 안 되거든요. 너무 좁아. 한총 인구가 한 300만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루과이의 독립을 도와줬던 아르헨티나에 끌어들여 가지고 공동 개최를 하자. 그래서 아마 2030년 때 공동 개최를 아마 신청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몰라, 월드컵 100주년 기념이라서 처음에 열었던 데에서 하는 게 나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월드컵 해가지고 아마 그런 공동 개최의 후보가 될것 같아요. 브라질은 그런 관계 안 껴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관계가 서로 안 좋아요. 근데 파라과이도 좁아요. 우루과이하고 파라과이는 둘이 합쳐도 개최할 역량이 안 돼요. 너무 영토가 좁아서. 그러니까 일단은 인구수도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가 그런 역사적으로 서로 좀 우호 관계니까 그래서 같이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쵸? 우루과이가 그래서 초창기 월드컵 그런 그 강국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차 녹화는 끊고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